가져온 희망. 카르마의 주인과 공명한 자여, 이것은 나의 카르마, 댄스 오브 윈드. 생을 뛰어넘어 이어진 그의 경험이 그대와 함께하리라. 그런가? 요 며칠 카리님의 흑표범이 불안해한 게 바로 네 놈 때문이었군. 전 에르의 섬에서 온 미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이곳에 세계수의 비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섬에 생명의 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나눠주실 수 없을까요? 건방진, 누구한테 뭘 내놓으라는 거냐? 도망친 섬의 엘프 주제에! 감히 한패를 숨겨놓다니! 누굴 속이려고! 우리 섀도우 에어들에게 덤비다니 후회할걸? 여기서 나가! 내게 맡겨.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두 분을 말려들게 했군요. 리르 언니, 안녕! 이렇게 또 만나네요. 체이스의 입단을 마음은 좀 두셨나요? 당신은 분명 체이스 소속의 크림씨라고 했었죠. 이렇게 다시 만난 건
인연이라는 생각. 하지만 두 분이 더 이상 저에게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언니, 요즘도 눈앞에 보이는 거죠? 꿈인지 과거인지. 언니는 커츠팔이 분명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세상은 조작되어 있고 우리와 함께 체이서로서 함께 싸워주세요. 커츠팔, 30여 년 전 대제왕 당시 전 분명 당신의 선배 체이서들과 동료로서 함께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모든 것은 비극으로 끝났고 전 그건 이젠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번 일이 끝나면 저희 섬 외부의 일에 그쪽이 잠깐. 아, 여튼 엘프들은 이래서 문제라니까. 뭐해, 빨리 따라와. 별것도 아닌 게 입만 살았네. 오, 이게 다 뭐. 언니, 그런데 여기까지 따라왔으니 할 수 없군요. 세계수의 비약은 생명의 나무의 기운을 되살려주는 섀도우 에오델은 대륙 곳곳에 자신들의 근거지를 두고 자신들이 약탈한 보물들을 보관하는 비밀 장소입니다. 어쩐지 제 고향의 생명의 나무가 점점 기운이 약해져 저희는 섬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던 중 이곳에 세계수의 비약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든 부탁해보려 했는데 이런 싸움으로 번지다니. 어? 언니! 뒤에 보소! 언니? 어? 이번에도 실패했네. 언니는 어떻게 해야 넘어오는 거야? 리르 언니! 리르 에류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동료가 되고 싶어요. 성스러운 벨라토스군의 주둔지다. 여기서 뭘 하는 거냐? 넌 누구냐? 벨라토스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요?
하군요. 으아! 반칙이에요. 두고 봐요, 속구쳐라! 디아나님,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어머, 에다님 반가워요. 이게 얼마 만이에요? 지금 그게 이 위험한 상황에 하실 말씀입니까? 진정. 네, 저도 오랜만에 디아나님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허나 이곳은 벨라토스군의 주둔지로 매우 위험한 곳이니 일각이라도 빨리 빠져나가... 하지만 에다님, 이번엔 정말 큰일이란 말이에요. 절 끌어들일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시죠. 큰일이다, 큰일 났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 언제나처럼 디아나님의 모험에 절 따라오세요. 즉시 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다님... 네? 병사 제군! 베네디에 왕국 제1왕위 계승자 디아나 루미아 베네디에가 명합니다. 멈추... 벨라토스 법국에 대항하는 잠정적 동맹의 군주로서 체이스의 검사 에단 솔가드에게 요청합니다. 지금부터 버려진 유적 지역에 대한 수색에 가용한 병력과 함께 참가해 주십시오. 디아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 용서하세요, 에단님. 이번에는 저도 심각해요. 이 주변에서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 한 번만 더 제 말을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디아나님을 따르도... 하지만 디아나님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철수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에다님. 그리고 정말 반가워요. 괜찮습니까? 아, 네. 큰일 날 뻔했어요. 다행히 동료 체이서님이 구해줘서 고마워요. 이 녀석은 뭐죠? 예전에 본... 이 버려진 유적은 고대 헬리시아 문명으로 만들어진 아마 여신의 신전을 지키는 경비병으로 만들어진 골렘 같아요. 혹시 디아나님은 이들이 깨어날 걸... 저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에다님, 이 근처에서 정말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디아나님, 혹시 이곳을 조사하러 온 계기... 네? 아, 그건... 꿈... 네? 에다님한테 또 혼낼까봐 말을 못하겠어요. 네, 그래요! 꿈이라고요? 얼음장같이 차가운 달밤, 꺼져가는 불의 문양, 그리고 이 유적을 뒤덮는 거대한 어둠을 봤어요. 이곳에서 시작한 어둠은 곧 왕국 전체로 번져 제가 있던 궁까지 덮쳐왔어요. 지금 그 꿈 하나 때문에... 하지만 이곳에서 수상한 일이 확실히 깊이 들어올수록 디아나님께 예지몽의 자질이 있는 건지도 모르죠. 그럼 이제 절 믿어주시는 건가? 일단 이 기운을 따라가 디아나님이 말씀하신 불의 문양, 그것이 이 모든 사태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듯합니다. 여기에요, 에다님! 빨리요! 이게 디아나님이 보셨다는 문양인가요? 네, 맞아요. 이 문양이었어요. 뭐야, 이 녀석은! 잘했는데 죽은 건지는 잘... 괜찮은가? 또 솔직한... 이건 아까 체이서님이 에다님을 구해준 게 고마... 그런데 디아나님, 그렇다면 이 불의 문양과... 문양의 형태로 봤을 때 분명 어떤 존재를... 그리고 저 타오르는 붉은 마수, 과거의 왕국 전쟁에서 악명을 떨쳤던... 분명 매우 오래전
사악한 악마를 섬기던 붉은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꿈에서 왕국 전체로 번지던 어둠이 잊혀지지가 않아 좀 더 조사해보는 게 좋을 것 같... 잘 알겠습니다. 체이스에도 보고해서 이 사건은... 자, 이제 어서 이곳을 벗어나도록 하죠. 언제 벨라토스군이 출현할지 모릅니다. 에다님, 저길 보세요. 건너편 숲속에 수상한 그림... 티아나님, 이게 오랜만에 모험인 건 알지만 장난은 그만하시죠. 즉시 디아나님을 모시고 숲을 빠져나간다. 이런, 들켰나요? 그럼 할 수 없지. 멈춰라. 베네디에 왕국 제1왕의 계승자 디아나 루미아 베네디에... 무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전력으로 달릴 테니 제 어깨를...